자, 안녕하십니까. 참치의 기타 비린내. 아, 오늘 참치의 기타 비린내 오늘 시간에는 저희 마틴 부스죠. 또 남쇼에서 저희 어쿠스틱 갤러리가 또 꼭 지나칠 수 없는 마틴 기타 부스에 왔는데요. 마틴 기타 부스는 작년에도 그랬고, 참 보면 굉장히 겉에 크게 사진을 인화해 놓은 It's okay. 네, 사진을 인화해 놓은 그 벽면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되게 괜찮고, 인테리어를 또 되게 잘했어요. 네, 인테리어를 보시면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여놨고, 밑에 카펫 색깔에서부터 여기 벽면에서부터 그 벽면 위에 어떤 시리즈들을 어디에 이렇게 해놨는지 딱 볼 수 있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좀 잘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면 또 마틴, 여기 또 스크린에서 영상에서 또 마틴 기타 뮤지션들이 퍼포먼스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우리 바이어들이 서로 회의하고 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제가 쭉 한번 기타들 몇몇 특징적인 것들 위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마틴에서 최고가 라인이죠. 오센틱 라인인데, 이걸 또 빼놓고는 마틴을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참치의 기타 비린내에서 설명해드렸던 프리워 마틴을 똑같이 복원해낸, 예, 그 제작 방식 그대로 제작한 그 오센틱 라인이에요. 이번에 새롭게 작년부터 더 좀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좀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여기 처음 여기 돌아가는 기타가 있어요. 위에 끈이 달려있어서 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축구판이 마다가스카 로즈우드고요. 이거는 이미 팔린 기타인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셀틱 딤이고 75,000, 그러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아, 축구판이 마다가스카 로즈우드예요.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 프라질리언이 아닌데 45 골드네라 컨스트럭션으로 만들어져서 비싼 건지, 여기 지금 보시죠. 프레포드 인레이를 한 3,000만 원어치 쏟아 부은 건지, 아무튼 좀 많이 비쌉니다. 자, 그 다음은 오센틱 라인에서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건데요. 00028K 오센틱 1921 7,500불이 한 800만 원 정도 MSRP인데, 축구판이 올 코어예요. 상판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코어고요. 000 모델이고 12플랫 접합. 그래서 모양이 약간 머리가 좀 긴 문어 같은 약간 그런 개념, 그렇게 좀 생긴 거고, 네, 헤드의 모양도 클래식 기타처럼 만들어졌죠. 그 다음은 1931년 오센틱 D28이에요. D28 오센틱 1931. 네, D28이고 마다가스카 로즈우드의 하이드 글루 컨스트럭션에, 네, 이렇게 만든 기타고요. 저희 매장에서 지금 이 시리즈 중에 1941을 한 대 팔았었는데, 요건 1931이고요. 다들 오센틱 라인은 그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풍부하고요. 일단 트러스 로드가 없고, 새들은 또 붙어 있어요. 이렇게. 네. 제가 지금 D18 오센틱 1939를 보고 계신데, 마호가니 축구판이고요. 6749불인데, 네, 이것도 소리 엄청 좋더라고요. 제가 어제 쳐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 제가 지난번에 소개 안 해드린 것 같아서 OM18 5센트 1933인데 OM이에요. 14플랫 접합이고요. 축구판이 마호가니에요. 상판은 썬버스트. 그렇습니다. 제 1941 저희가 판매했던 기타도 있는데, 그건 지금 다른 분이 연주 중이시라서 일단 오센틱 라인은 이 정도만 소개하고 넘어가고요. 다음은 스탠다드 앤 마르키스 시리즈인데, 여기선 스탠다드 모델들을 좀 몇 가지만 좀 해서 전시를 해놨어요. 네, 그렇고 지금 보면 뭐 에릭 클립튼 모델도 보이고요.
J40번 모델. 제가 어제 이거 쳐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J40번 모델. 지금 소리 들리시죠? 이 앞에 계신 분이 연주하고 계신 게 D45. D45 소리 굉장히 우렁차고 카랑카랑하고요. 야, 근데 엄청 두들깁니다. 여기는 키스남 사야 되는데 여기는 안 사도 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미국이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프리한데 일단 그렇고요. 여기 뭐 D18도 있고 스탠다드한 마틴 D18도 있고 그다음에 OM21도 있고요. 옆에 있는 거는 D18G 썬버스트예요. 썬버스트가 굉장히 많이 예쁘죠? 네. D45. 그 다음 보여드릴 기타는 짜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기타인데 국내에서 사실 인기 없는 바디일 수도 있어요. 00바디. OM보다 좀 더 작은 바디인데 이게 외국에서는 이 바디가 굉장히 인기가 높은데 국내에서는 좀 이상하게 좀 빛을 발하지 못해요. 좀 보시죠. 일단 네. 시트카 스프루스의 코코볼로 취급한 이거 9,999불 만불 내면 1,000만원 내면 1불 깎아줍니다. 근데 뭐 MSRP는 아시다시피 뭐 시장에서 살 수 있는 그 기타 샵에서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요. 권장 소비자가고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싸죠. 네, 아무튼 그렇고요. 레트로 모델 소개시켜주세요. 아하, 네. 오케이. 네. 뒤에 저희 같이 온 친구가 레트로 모델에 어제 완전 반해가지고 꼭 소개시켜달라고 하는데, 자 이번에는 16 시리즈랑 15, 17 시리즈예요. D17M이 있는데요. 저도 이거는 좀 잘 접해보지 못했던 기타네요. 일단은 시트카 스프루스 탑에 시트카 스프루스 탑에 마호가니 백앤사이드인데 상판만 유광이에요. 네. 뭐 테일러로 치자면 314 같은 그런 개념의 기타고 D16 RGT도 여기 보이고요. J12 16GTE 12형 기타입니다. 아주 좋네요. 오케이. 자 이건 뭐죠? 여기 기타가 D15M 버스트인데 지금 다른 곳에 걸려있네요. 이거 멋진데요? 보시죠. 새롭게 출시된 기타래요. 볼게요. 네. 상판 썬버스트 색깔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너무 이쁘네요. 그 다음에 CEO7 이란 모델. 오케이. 네, 좋네요. 자, 그 다음은 또 다른 것들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희 액세서리를 좀 봤는데 액세서리가 좀 마틴이 괜찮은 것들이 꽤 있죠. 자, 새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짜잔. 네, 마틴 레트로 모델의 줄이 나왔네요. 와우, 굿. 저희 몇 개 한번 사가볼게요. 오늘 사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죠. 네, 요거 브로셔도 한번 챙기고
아, 브로셔 챙기는 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어. 와우, 와우. 굿, 굿, 굿. 오, D8CW입니다. 오,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와우, 너무 좋은데요? 저 CW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 어, 네. 어, 토니 라이스 시그네이처 줄도 나왔어요. 대박.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와우, 이거 하나 사야겠네. 어, 시그네이처 줄은 지금 다 나간 것 같은데, 여기. 안 보이고요. 어, 일단 그렇고. 지금 요거 보이세요? 어, 요런 게 있었네요. 아이, 몰랐는데. 에이, 참. 아무튼 저희도 빨리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랩도 저는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해요. 아, 저는 이런 색깔 먹으면 이 비슷한 디자인만 계속 사고 싶어요. 아, 너무 좋아. 이 빈티지한 그런 브라운 색깔. 아, 참. 두툼한 게 너무 좋네요. 네, 오케이. 아, 이 빈티지한 룩 너무 좋아합니다. 잠깐, 청바지로 따지면 디젤 같은. 이 디젤 청바지 좋아하거든요. 좀 비싸서 그렇지. 자, 그 다음에는 짜잔. 모든 기타샵의 그 하이라이트 꽃이라 할 수 있죠? 커스텀샵이에요. 커스텀샵은 좀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기타 좀 팔렸는데. 네. 폼멜 아프리칸 마호가니 백앤사이드의 아드론닥 스프루 스탑인데요. 아, 폼멜 마호가니 이거 결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결이 이글이글 불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거고요. 어, 지금 넷까지 다. 넷까지 다 전부 폼멜 마호가니로 되어 있네요. 넥이 똑같네요, 결이. 좋습니다. 어, 너무 이쁘네. 근데 가격이 좀 후덜덜이네요. 6,200불이니까. 네. 그 다음은 많이들 아시는 목재일 텐데, 버드아이 메이플이라고 잘 보세요. 축구판이. 새 눈같이 그 눈 같은 게 촘촘촘 박혀 있는 메이플이에요. 버드아이 메이플 축구판 쓴 거고요. 앵겔만 스프루스. 버드아이 메이플도 굉장히 고가의 목재죠. 네. 아, 확실히 이런 밝은 축구판이랑 상판에는 이런 로즈우드나 코코볼로 같은 진한 바인딩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지금 넥도 메이플을 썼고요. 헤드 부분 오버레이를 마다가스카 로즈우드나 브라질리언 같은 걸 쓴 것 같네요. 아,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바인딩에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헤드 오버레이. 헤드 스탁. 네. 어우, 예쁩니다. 팔렸네요. 아쉽다. 네. 자, 그 다음은 커스텀인데, 피규어드 코어의 앵겔만 스프루스. 예. 네. 마다가스카 로즈우드 바인딩이래요. 오케이. 네, 코아. 마틴이 코아를 많이 만드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마틴 코아는 좀, 마틴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았었는데, 뭐, 예. 네. 코아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 있죠? 구덜. 너무 비싸서 그렇지. 지금 구덜이 좀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아무튼, 개인 취향이 다 있는 것이니. 이거는 마틴의 로고가 되게 독특하네요. 6,000불짜리인데 와일드 그레인 이스트 인디안 로즈우드에 아드론닥 스프루스 상판을 썼고요. 뭐 그냥 로즈우드 결인데 화려하다 뭐 정도일 거예요. 요것도 이제 버드아이 메이플의 앵겔만인데 요거 마찬가지로 00바디 12플랫이네요. 네. 오케이. 자,
에릭 클립트 시그네이처 모델인데요. 이게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앙카 모델이었나? ECHF. 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실물이 여기 있는데요. 사실 실물보다는 액자의 그 그림에 놓여져 있는 사진이 훨씬 더 이쁘네요. 실물의 파란색은 살짝 좀 아쉽네요. 개인적으로. 아 근데 헤드의 저 헤드의 그 인레이는 참 이쁘네요. 자, 이번에도 커스텀 라인인데요. 예, 이건 뭐, 네, 그냥 이제 가볍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거 좀 탐나는데요. 미니 기타인데, 미니 기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 5, 사이즈 5. 헤르츠라고 써 있는데, 예, 아무튼, 미니 기타. 탐납니다. 근데, 가격이 5,849불이라는 거. 요것도 탐나는데요. CS00S14. 야, 요것도 거의 약간 미니 기타 같은 개념인데. 14바디 접합인 것 같고요. 14바디 접합인 거 아니다. 12플랫 접합. 예, 12플랫 접합이고. 2014년에 114대 한정으로 만들었다는데, 오, 토로필드 스위스 스프루스 탑이네요. 아우, 와, 근데 너무 비싸다. 8,999불. 오, 근데 축구판이 예사롭지 않은 게 마다가스카 아니면 코코블로 같은데요. 예, 축구판이 결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캐나다 캐네디안 딜러스 올니 해서 보시죠. 축구판을 체리를 쓴 것 같아요. 체리. 네. 제 취향은 아니지만 캐네디언들은 좋아할 것 같은. 네. 멋지다. 이거 한번 보시죠. 네. 00바디. 에? 00? 00바디? 예, 00바디? 좀 커 보이는데 00바디라네? 00, 14플랫 뒷바디, 솔리드 FSC, 서티파이드 마호가니. 네, 이래저래 해서. 2,999불? 괜찮은데? 톨토이즈 바인딩. 괜찮은데요? 끌리는데, 이거? 인레이도 이쁘고, 이 지판 인레이도. 네, 일단 그렇고요. 자, 또 여기 보시면 아리따운 아가씨와 함께 X 시리즈, 로드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고요. 여기 우쿨렐레 조금 있어요. 네, 있고요. 자, 저기는 또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 있는데요. 디35 세스 아베트 진짜 3,999불짜리 하이 얼티튜드 스위스 스프루스. 이제 마틴이 스위스 스프루스를 쓰기 시작하네. 별로입니다. 네, 알파인 스프루스. 굉장히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줄 것 같네요. 네, 퍼포밍 아티스트 시리즈고요. 자, GPCP5의 블랙도 보이고. 네, 다양하게 좀 보이네요. 자, 그 다음 레트로 시리즈인데요. 저희 같이 온 친구가 그렇게 극찬을 하던
아메리카인데, 자, 전통적인 마틴에 현대적인 아우라 픽업, F1 아우라 픽업이 달려 있어요. 네, 그리고 네, 하이 퍼포먼스 넥이고요. 그래서 약간 전통과 현대가 이제 자유롭게 조화된 듯한. 네. 전통과 현대가 아주 자유롭게. D45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쯤에서 영상 속에서 잠깐 한 대 한번 연주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참고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모델을 거의 다 쳐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레트로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고 샤방샤방하게 게다가 서걱거림이 굉장히 강해요. 스트럼 했을 때.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민 한번 해볼까요?